진짜로? 예. 오! 잠깐만, 존나 심하다. 근데 난 너드 좋아해. 요즘 대세가 너드남이잖아요. 요즘 대세야 그게? 아니버틀 그리고 박준빈. 아 그런 게 너드남이야? 네. 근데 나는 약간 너드미를 원래 좋아하고 난 그래서 너드를 좋아해. 너드미를 난 사랑해. 아 진짜? 근데 저희 영상 언제 킬 주세요? 언제까지 떠질까요? 이게 오디오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볼라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자주 할게요. 하 남자들 한 7명을 모아놓고 합숙훈련을 시켜요. 오~ 그래서 상위권이신 분들한테 네. 전신 성형을 시켜줘요. 진짜로? 진짜로? 네. 약간 렛미인 느낌? 어 렛미! 내가 렛미 스스로 했다가 실패하다. 전 얼굴이 영철이었잖아. 지랄하다. 자주 할게요. 7인의 너드남이 출연을 해요. 네,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봤는데 한번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스타일이 있는지도 너드남 7명 다 좋아할 수 있어요. 네네네. 종목은요 이름표 뺏기입니다. 저 마랑이요. 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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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마랑, 마랑. 마랑. 네. 저분 하남자 아니에요. 선생님 그게 낙하채네. 현재 임산부는 안 계시죠? 계획 없죠. 현재로서. 현재로서 노약자긴 한데. 체력 테스트 해가지고 1등 상남자 한남자 할 것 같아요. 안 해 안 해 안 해. 아 상하가 나눠져 있네 지금. 설마. 아 이거 춤이잖아요. 어. 일세로 올려서 여자에게 DM을 받아보자래.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. 이런 DM 하는 거 아니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은 보너스 미션을 도와드릴 강민수라고 합니다. 저분 사투리 쓰는 것도 약간 매력있다. 아, 누구? 저 강민수. 아, 하남자 말고. 말고. 어. 나 너무 놀랐네 방금. 1, 2. 어,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춤 잘 추는 남자들이 밤일을 잘해요. 허, 진짜? 아 너무 이거 내보낼게요. 위험 발언이야 씨. 아니 잘라주세요. 잘라주세요. 자주 할게요.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깨 어깨 꿀렁 이 사람은 잘하는데 그래도? 저 노란색 머리 묶으신 분은 힙합 그루브가 있는 저분은 약간 힙합 종사자일 것 같은 느낌이야. 나도 그 생각했어. 래퍼 막 이런 거 있잖아. 약간 그 느낌. 궁금하다. 여기서 영철님이 잘생겨 보인다. 어? 아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지 마요. 근데 나 이분들의 직업이나 뭐 하는 분인지가 너무 궁금해. 정상훈님만 알고 나머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를 모르잖아. 맞아.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? 첫 번째 구재영님. 어 근데 유튜버 같아요. 이름도 뭔가 특이하고. 이름을 왜 하필 구재욱으로 했을까? 왜냐면 구재욱이라는 거 자체가 부정적인 이름 그치, 아니야? 그치 그치. 병이 잡혀. 약간 역병 같은 느낌. 그러니까. 가명이에요? 심지어? 네. 가명이겠지. 야 어느 부모님이 구재욱이라고 이름을 시켰어. 구재혁이인데 구재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아무튼 직업은 유튜버입니다. 이슈 유튜버죠. 이슈. 네. 그런 버리버리. 이름이 왜 다 이런 거야? 어리버리에서 버리버린가? 무슨 직업으로 가지신 거지? 공무원 시험을 9번 정도 떨어졌어요. 진짜로. 근데 윤석빈 빨리도 좀 닮았어요. 어? 약간 너 닮은 거 같아. 버리버리. 맞지? 닮았다. 윤석빈 닮았다. 윤석빈 닮았어. 자주 할게요. 체리버. 이분은 약간 섭섭하실 것 같아. 오. 소개팅에 이런 남자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? 이번엔 래퍼십니다. 래퍼. 아 진짜? 왠지 힙합할 것 같았어. 아, 해커 해커. 나 이분 괜찮은 것 같아. 귀여운 거. 아 게임 프로 프로 게이머. 이런 느낌 프로 게이머. 아 나는 약간 이 사람 그거 같아. 코딩하는 사람. 판교에서 일할 것 같아. 약간 판교 행성이야. 두 분이 네. 눈이 좋다. 왜요? 진짜로? 이분은 프로 게이머예요. 야 우리 진짜 정답이 되겠다. 언니 잘 맞춘다. 오. 그지 마지막에는 잘생겼다니까. 괜찮아 나름. 아무도 오! 발도 발도? 전편의 청결 검사에서 무좀이 3명 됩니다. 아! 그럼 김무종이 아니라 김무종이네요? 아!
아 무정님은 발이 깨끗했어요. 아 그래 죄송합니다. 아. 무정님 죄송합니다. 자주 할게요. 아. 묘하게 또. 마트남님 귀여워. 설마 뭐 조작수님 뭐 이근을 부르진 않겠지만. 말아 본바 본바 본바. 멋있다 멋있다. 진짜 좋아해. 심지어 자고 일어나서 한숨만 나오더라고. 무정님이랑 마지나님은 괜찮다니까. 맞아. 빨리 빨리 끌어볼게요. 티셔츠 왜 이렇게 티가 왜 이렇게 큰 거야? 뭐야? 같은 사이즈야? 원 사이즈예요? 빨리 일어나, 빨리 일어나, 다시 굴러. 부장님 그러세요. 영찬이 그거는 발굴은 게 아니에요. 더 부르세요. 어 영찬이는 운동 그래도 잘하지 않아?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정상수님은 집중하고 계셨어요. 숨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. 멋있다. 저런 거 멋있어. 예.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어 잠깐. 아, 오 마이 갓. 노딱 아니야? 바지를 일부러 저렇게 입으시는 건가? 오! 아! 바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. 아, 진짜로. 진짜로.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. 네. 뭐 이게 시작을 안 한 거야? 진짜 힘들겠다, 근데. 아, 진짜. 아, 재밌다. 바지 삼켰다고? 분하지만 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. 뭐가 아프네. 진짜 힘이 없으신가 보다. 동무이가 43kg. 진심으로?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도 43보다 더 나갔어. 정상수, 구재혁. 여기는 이제 피지컬이 헤비급. 나 근데 정상수님이 이기실 것 같아. 배드를 지금 180 정도 치거든요. 나는 진짜 한 남자는 힘이 없는 남자보다 허세를 부리는 남자가 더한 남자. 맞아 맞아. 어,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우와. 우와. 맞지? 우와! 정상수님이 이길 거라고 했잖아. 우와! 굉장히 짜증났어요. 아 씨, 아 이 배, 이 바닥만 좀. 뭔가 자꾸 핑계를 자꾸 대시잖아요. 그래. 저기 한 남자 뛰는 거 봐. 아 무서워. 우와 옷을 벗겨버리네. 우와. 근데 마지막 끝까지 하는 게 진짜 멋있지 않아? 응. 이기는 거 아니야? 오! 오! 우와! 우와!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. 와 마지막 이겼어. 우와. 우와 반전 진짜. 멋졌다 멋졌다. 야 진짜 멋있었다. 마지막님은 진짜 잘 꾸미면 정말 잘 생겨질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. 기대돼 엄청. 사진성 너무 내렸어. 그림자 분신 됐을 것 같아. 분신 됐을 것 같아. 오. 약간 종이 인형 같으시다. 오 안경을 오매매. 안경을 던졌어. 와. 무정님 이겼어! 다시 붙으면 99% 무정님 이기지 않아. 다시 붙으면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? 와. 오. 마주다님 진짜 잘한다. 어. 배우려고 했는데 애들 빠르더라고요. 20대 애들. 또 탓하잖아. 결승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이 싸우면은 체급도 중요한데 투지나 이런 끝까지 해내는 그런 그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우와. 1위는요 우리 마지나님이십니다. 재밌다. 오늘 컨셉 어때요? 어? 야, 이거 다음은 에거. 다음은 에거입니다. 아 나 이거 보고 싶어 소개팅. 나 나 근데 소개팅을 보고 싶어. 맞아 소개팅 보고 싶어. 아니면 소개팅 직접 해요. 자 중에 두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. 근데 내가 하면은 범죄니까 너가 해. 근데 소개팅 할 거야?